굿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었을까요?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히 나온 게 있었나요?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대체적으로 FOMC에 대한 기대 우려와 불확실성 때문에 오후 들어서 매물이 출회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뭐 S&P 500 기준으로 장중에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등 뭐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오후 들어서 매물이 출회된 점이 특징이었고요. 일단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이 2.31% 하락을 했습니다. AMAT도 2.5% 빠지고 뭐 칼텐코라든지 뭐 램리서치, 마이크론 뭐 기타 등등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엔비디아. 알파벳이야 원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진 거고 나머지 것들은 왜 빠졌냐 보면 한 달 동안 올라간 것들이 이게 지금 오늘 또 빠진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나온 거이기 때문에 애플을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었고 애플도 10%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체로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하됐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되게 높아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S&P 500 40% 정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실적이 참 좋았겠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여전히 YY로 -3.7%.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조차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그 말은 실적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왜? 결국은 연준에 대한 온건한 통화정책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또한 반응을 주면서 상승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연준은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FOMC를 그 회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돼 있고 대신에 추가 금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이 좀 아무래도 부담을 제일 갖고 있어요. 큰 이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성명서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추가 인하를 중지를 시사하는 문구가 포함된다라면 시장은 좀 변동성을 키우겠죠. 거기다가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 엘서 조지, 그 다음에 에릭 로젠그렌 같은 매파적인 위원들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찰스 에반스하고 그 지난번에 클라리다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대체로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연준 위원들 중에 10명이 이걸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례적으로 반대표가 3표 이상이 된다면 추가 인하에 대한 한계를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현재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뭐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좀 해왔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협상. 이 이슈도 사실은 지난번에 합의가 된 거잖아요. 구체화하는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금융개방이라든지 그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이번 APEC 정상회담에 대한 뭐 그 흐름에서 거기를 또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시장에서는 그 전날
어제 말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말고 그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갖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는 뭐 지난번에 했었던 그 의료화하고 지금 그 딜이 스몰 딜이 아니고 미니 딜이라고 지금 폄하가 돼요? 뭐 미니 딜이든 스몰 딜이든 일단은 한 번이라도 이제 실질적인 합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조업 지표들이 그 사이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주요 제조업 지표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11월달, 12월달 연말 랠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이제. 네, 연말 랠리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광군제부터. 네, 11월 11일 날 중국의 광군절부터 시작해서 11월 29일 날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내년 성탄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쇼핑 시즌에 내년 성탄절은 아니겠죠. 올해 내년이면 그러게 말입니다. 제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미 소매협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년 평균이 YY로 3.7% 증가인데요. 지금 현재 전미 소매협회에서는 YY로 3.8에서 4.2%까지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 4% 정도 작년보다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이 당장 뭐 구매하기보다는 연말 쇼핑 시즌을 기다리면서 이연시키겠죠. 그러면 소매 판매라든지 일부 소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그 지표들은 부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앞두고 나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 가동률이 이런 게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산업생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1월달, 12월달 발표되는 일부 미국 경제지표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일날 미국 고용보고서 자체가 좀 부담돼요. 이게 FOMC 결과 때문에 변동성을 키웠다가 그 고용보고서 자체가 나빠져버리면 또 이게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일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뭐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경기 둔화 이슈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하고 그 내일 모레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자체의 흐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모멘텀이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지금 현재 관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2100포인트라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고 하는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어요. 이걸 돌파를 하려면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APEC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내용, 더 나아가서 12월 15일 날 부과되는 그 관세 발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를 연기해 주는 정도.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 앞을 두고 그 차관급, 고위급이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는 2차 협상이 진행되겠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선거판에서 쭉 보면 펜실바니아 지역이 경합지예요. 스윙 스테이트요? 예. 근데 이제 그 펜실바니아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많이 갈라졌는데 펜실바니아 지역이 경합지로 이제 분류됐어요. 근데 그 지역이 보잉이죠. 그렇기 보잉?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의 그 보잉의 항공기 구매를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쳐주면 에어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잉에 대한 그 구매를 좀 더 확대시켜주면 그 펜실바니아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트럼프 쪽으로
그 흐름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팜 스테이트는 이번에 이게 그 류화하고 하면서 일단 안심을 시켜놨고 네. 이제는 이제 그 보잉 쪽.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저기 원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보면은 민주당이 보호무역이고 공화당이 지금 프리트레이드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선거판에 이제 보호무역으로 민주당이 더 세게 치고 나오면 트럼프가 좀 뻘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도 나와요. 근데 그 미국 국민들 중에 67%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세게 치고 나온다.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 조 바이든은 그나마 좀 온건파지만 엘리자베스 워런은 트럼프보다 더 강경파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내년도 선거판에 대해선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분들이 많아요. 잘 좀 정리하고 내일. 내일. 아, 내일 FMC 해야 되는구나. 네. 아, 금요일 합시다. 금요일 날. 안 나오면 목을 조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